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준석입니다. 오늘 알아볼 지표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인데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이게 볼륨 오실레이터라는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 MACD 오실레이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근데 볼륨 오실레이터는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. 왜냐면 이걸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보통 유명한 지표는 아닌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거든요. 뭐 왜 이렇게 유명한 지표가 많이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걸 아마 몰래 세력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뭐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뭐 몰래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요 5일선 20일선 요 간격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. 기간을 5일 20일 수정할 수 있는데 우선 5일 20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요 20일이랑 5일선이랑 요 간격을 표시한 거예요. 만약 5일선이 위에 있으면 양의값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.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면 음의값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. 그래서 요 간격을 표시한 건데 요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센 거겠죠? 시장가로 긁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제가 이거는 MAC 설명할 때 그 설명한 영상 카드에 걸어둘게요. 한번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. 우선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주가가 횡보하는데 이런 볼륨 오실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져 있다. 그러면 매집인 거예요. 왜냐면 요 5일이랑 20일이랑 밑으로 데드크로스 나면 요게 팔아먹었다는 건데 주가가 안 빠지면 누군가 받아먹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검색기에 쓰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. 그냥 그 정도만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뭐 차트 보면은 이런 이게 SNK란 그 차트거든요. 이거는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뭐 크게 매집봉이 뜬 게 없어요. 거래량으로. 근데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면 알 수 있거든요.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. 이게 점으로 말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센 세력이에요. 이것도 매집하고 또 점상으로 올라갔죠. 이건 굉장히 힘이 센 세력인데 개미가 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차트죠. 뭐 올라갔다가 뭐 갭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갭으로 매집하고 뭐 되게 힘든 되게 운전을 잘하는 세력이에요. 거래량을 보더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. 이게 팔아먹은 건지 아니면 이게 매집인 건지 쉽지 않아요. 왜냐면 봐봐요. 요 구간에서는 거량이 그렇게 큰 요런 매집봉이 없었어요. 그리고 요때는 배당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런 뉴스 띄우고 매집할진 꿈에도 모른 거죠. 근데 요런 볼륨 오실레이터 이용하면 잡아낼 수 있어요. 이게 매집인지 뭔지. 왜냐면 주가는 횡보하는데 지금 누군가 밑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가로 팔았다는 얘기인데 누가 받아먹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매수호가 이렇게 걸려있다는 얘기.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차트는 그냥 랜덤으로 볼게요. 이거 아스트란 차트인데 지금도 뭐 박스권을 그리는데 밑으로 쏟고 있죠. 요 구간. 그럼 이게 매집이라는 소리예요. 아마 이것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우상향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런 거 찍어볼까요? 뭐 요런 구간 밑으로 빠지고 있죠. 이게 매집이에요. 다 요 구간도 매집이고 요 구간도 매집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시장가를 팔았으면 주가가 폭락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졌다는 소리는 매집이라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이게 볼륨 오실레이터랑 심리랑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. 아무튼 뭐 금요일이니까 한번 이런 꿀팁 영상 올려봤는데 네. 한번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